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 11시 2분이고요. 간만에 다크소울을 했습니다. 원래 방송을 아까 진작에 몇 시간 전에 켰는데 몇십 주차밖에 안 되지? 암튼 회차를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방송 설정을 좀 바꿨다가 방송들이 안 켜져가지고 다시 본래대로 했어요. 어차피 이건 이 노래는 내가 틀던 브레그미 아닌데. 자, 갑시다. 같이 하실래요? 콜. 중간중간 뭐 보스룸 앞에만 남기세요. 다른데 해봤자 어차피 서로서로 귀찮으니까. 어? 에이 보스맨장.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네, 요즘 실수 때문에 방송도 거의 못 켰고, 또 방학하기 전에는 학교에 처박혀가지고 갇혀가지고 작업하느라고 못했고, 물론 방학하고 그래서 방송 조금 하긴 했는데 곧바로 현장 실습 때문에 회사 다녀가지고 조금 방송하기가 힘들었어요. 오! 안 좋은데? 안 좋은데? 5가 아니라? 자, 10회차를 시작을 해봅시다. 네, 카나야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사골 왜 저거 하트가 뜨는거지? 아무튼 어서오세요. 9회차 끝낸지가 오래됐는데 진짜 사정때문에 이제야 10회차가네요. 물론 종합회차를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이 됐지만서도. 얍! 얍! 나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일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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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많은 놈 중에서 너한테 죽고 싶진 않거든. 휴. 위험했어. 정말 강적이었어. 잠시만 봅시다. 이거는 379. 물리가 379. 이거는 카골등 부... 잠시만 이거 아직 9강밖에 안 되네? 둘 다? 아 맞다, 내가 저거 아깝다고 안 했구나. 아 근데 어차피 이번엔 도끼. 아 몇 회차죠? 일단 이 캐릭 자체는 10회차입니다. 이 캐릭 자체는 10회차입니다. 잠시만요. 나 저거 도끼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어? 저거 도끼 안 가져온 것 같은데.
뱀인간 도끼를 안 가져왔어요. 어디 색이죠? 회차 새로 시작하신 분 안 돼. 회차 새로 생겼죠. 회차 새로 시작했지요. 사골 같이 하실래요? 사골이요? 글쎄요. 일단 오늘 안에 이거 회차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두면은 내일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저희 밴드 사람인가요? 밴드 사람이면은 일정을 맞추기가 쉬워지기는 한데, 아니시면은 지금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른 부캐들도 많긴 해서. 굳이 저게 필요가 없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왼손에 이거를 껴야지. 아, 이거 말고 옆에 이거 끼자. 자, 와라! 먹습니다, 야, 손쉽게 잡죠, 뭐. 설마, 군다 잡다 죽을까? 죽을 삐리다. 자, 뒤를 돌아서 부르고. 설마 얘한테 죽을까? 불안하긴 한데 안 죽어. 갑시다. 그러면은, 아, 저거 뱀인간 도끼를 후원받으려 했는데 안 된다네. 안 된다네요. 대충 푸치신 분님은 사정을 알테니 채팅창을 보았어서. 밴드 채팅을 보았을 테니 알터이고. 다음에 하죠 뭐. 잠시만, 오늘 부직이 날까? 잠시만, 그냥 부직이 날까요 오늘? 이참에? 아니야, 부직을 하기에는 내가 레벨이 너무 낮아. 부직을 하기엔 내가 레벨이 너무 낮아. 난 내 주제를 안다고. 그쵸? 이번에는 그레일에 살려놓고 갑시다. 왜 안 고쳐? 됐다. 부직이 뭐죠? 부러진 직검이라고. 다크소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 좋은 템이랄까? 지금 있나? 없네. 없어 없어 없어. 그런 쓰레기 안 들고 다니지요. 물론 따지고 보면 더 안 좋은 템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템은 그 정도? 어허, 무기 뭐 쓸까 그러면 이번 컨셉? 잠시만요. 어딨니 저거? 일단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망자벤즈 부직은 최고죠. 양심이 있으면 그 소리 안 하지. 잠시만 생각을 해봅시다. 무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붕 떠버렸어.
네, 게임 전도사님 어서오세요. 잠시만, 내가 지금 스탯이 어떻게 되죠, 이거? 스탯이 41에 31. 나 왜 이리 어중간하게 올렸지? 나 왜 이리 어중간하게 올렸지? 아, 잠시만, 그러면은 느긋느긋 못 가면서 전기로 스태미나 깎기도 좋고 화염 물데미 한 주제 한 무기. 무기는 이미 했어요. 무기 쌍마검은 이미 진작에 했어서 초보자 시절. 어? 초보자 시절 그건 진작에 했어서. 아, 우리 저거 하자. 어? 팔란의 대검. 나 팔란의 대검 지금 없거든요. 근데 팔란의 대검이 없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그냥 출혈단도 쓸게요. 출혈단도 쓰고 조금 빨리 달립시다. 어? 조금 빨리. 부직 다섯 개 있는데 드릴까요? No. 그런 쓰레기 구하자면은 끝도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벌어진 검이나 할까요? 벌어진 검?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 고목부터 잡고 어? 알부터 터트리고 갑시다. 뭐지? 왜 렉이 먹지? 렉 먹을 게 뭐 있다고? 렉 먹을 게 뭐 있다고 렉이 먹지? 벌어진 검은 특성상 참객관통이라. 예. 근데 벌어진 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저는. 참격에 강한 애한테는 데미지가 부직보다 약간 더 좋게 들어간. 아, 뭐 부직도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진 않아요, 익숙해지면. 아, 맞다. 미믹 저거 업데이트도 하려 했는데, 미믹은. 출혈 잘 터지네? 지금 운이, 운이 70이에요? 운이 70. 어? 운이 70이면은 출혈 단도가, 출혈이 76%, 두 대 중 한 대는 터짐. 어? 쇼! 언더 70이구나. 그니까요. 끝내주죠. 누군가 쫓아올라온다. 하지만 난 뒤돌아보지 않는다. 돌지 않았어. 몸을 눌렸을 뿐. 잠시만요. 그러면 망자 변질이 피변질보다 딸리나요? 아니, 망자 변질은 운이 높으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이 많이 들어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래봐야 물리 데미지라. 피변질 같은 경우는 운이 높을수록 잘 터지는 거고, 뭐지? 잘 터지고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고. 아마 다크소울3 최고 깡된 무기가 망자변질 크레이트소드요? 레알? 레알? 나 몰랐네. 나는 지금까지 대형 해머나 아니면은 대곡도 같은 건 줄 알았죠? 그러니까 얘 골드는 출혈 안 터지지 않나 얘? 야, 너 나와봐.
잠시만 너 나와봐. 야 너 가만히 있어봐. 잠시만요. 얘 아마 내가 알기로 출혈 안 터지니까 기다려봐. 잠시만 이거 그냥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기다려봐라. 어? 아 좀 어둠만 새. 어? 폐화 수호자다. 어둠의 폐화 수호자다. 그래 이번 컨셉 이걸로 할까 그냥? 이번 컨셉 그냥 이걸로 하죠. 갑자기 이거 원래 하려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패링이 별로라 안 했는데 이걸로 하죠 뭐. 네 어둠에 매우 약하죠. 엄청. 어, 야야야 잠만 무위도 잡고 가야지. 근데 무위는 출혈 터지든가요? 무위가 출혈이 터지든가. 무위는 터졌던 것 같기도 하고. 무위 세지고 볼드를 주겠어 너무해. 그럼 볼드 세지볼까요 이제? 응? 출전기사가 되어봐? 응? 확 그냥 응? 나쁜놈 되어봐? 어둠에도 약할걸요? 제가 알기로? 일단 둘 다 껴. 하다가 마음에 안들면 바꾸면 되지 뭘. 그쵸? 근데 누가 초반 보스 아니랄까봐 솔 더럽게 조금 주네? 나갑시다. 아 근데 팔란의 대검이나 아니면 벌어진 거 말려 했는데 에이씨 몰라. 죽으시오. 댓글로 무시로. 자 무의를 연성하였습니다. 도시랑 동댕이의 대시. 아 짧어. 그리고 그냥 출혈단도 씁시다. 어 잡혔다. 잡혔다. 노인 공격이라뇨. 노인 공격. 노인 공격. 어? 이른바 안락사. 출혈이 왜 이렇게 안 터질까? 어휴, 잠시만! 오 순간 화면이 멈춰서 깜짝 놀음. 깜짝 놀람. 유 조심. 죄송해요. 안 까볼게요. 안 까볼게요. 골로 갈 뻔. 골로 가. 무의 잡기 데미지는 하벨셋이랑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어쩔 수 없어요. 어둠이라 쟤도. 아니 쟤거 마나랑 화염이라. 아 먹힐까? 잠시만요 일단. 일단 어? 최소한 무의 셋을 입읍시다. 최소한 무의 셋 입고
무기는 역시 난 여거지. 역시 난 여거지. 어디 총에 끼고 무거우니까. 설마 나도 몰랐다. 나도 어 무희한테 죽을지는 몰랐다. 아 잠불 아깝고 고에 차일수록 무긴 뭐니뭐니해도 쌍마검이죠. 지금 이 캐릭 없을걸요? 지금 이 캐릭 강화 안 해놨을 건데. 야 얌마 아 뜨거. 야, 잠시만 나렉 먹어. 나렉 먹어. 나 렉이 먹어요. 렉 먹는다고. 어쨌다. 왜 렉이 먹지? 그래픽이랑 저거는 멀쩡한데? CPU랑. 야, 렉 왜 먹냐? 욕심냈다. 문제 없네. 죽었나? 살았어. 잘못하면 골로 갈 뻔. 고작 무기 상대로 에스트 몇 번을 먹겨.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지금 너 10회차다 빈지라 정신 차려. 욕심내지 마. 오! 살려주세요! 어, 석발 깨졌다! 석발 깨졌다! 티어! 티어에서 할 수 있어! 너는 죽었다. 죄송해요. 안 까불게요. 안 까불게요. 안 까불게. 안 까불게요. 다크소울 켜놓고 다크소울 방송을 본다니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나만 해도 그래. 나만 해도 그래. 다크소울 고작 일주일 안 했다고 이렇게 손이 굳었나? 일주일 맞나? 보름인가? 어쨌든 석별을 안 쓰고 갈까? 석별 때문에 괜히 긴장감 흐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갑옷은 그냥 무의 낍시다. 어? 중갑 충분히 낄 수 있기는 한데 그다지 끼고 싶진 않아. 어 잠시만 나 악리지껌 있을텐데? 야 잠만 나와봐봐. 이거 말고 악리지껌 있다. 야우 유 얘가 웬일로 뛴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 진짜 오늘 왜 이래 근데. 진짜 오늘 왜 이래. 특대감 잡고 한방 한방씩 강공격 넣고 구르시는 건 어떠신지? No. 난 악리지껌으로 간다. 아 근데 왜 이리 자꾸 렉이 먹지?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다 해야 하나? 부드럽지 않고? 야, 너 때문이니? 호이! 왜? 왜 맞아, 도대체? 야. 야! 부르고! 맞다, 공격 오는 방향에서. 부르고! 부르고! 역시 감찼는데 직검이 최고지. 그리고 됐지. 아, 욕심냈다. 혹시 모르니까 마시고. Do you know 양심? Do you know 물리법칙? 그렇게 키도 큰데 어? 리치까지 그렇게 움직이면은 도망쳐! 어, 뺑뺑이 돌 땐 여기 뒤로. 야, 우우, 아파. 그리고 마시고. 다크소울은 반사신경 게임. 절대 운빨 게임이 아닙니다. 터진다. 한 번 더 터져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고. 그러고. 자. 이제 슬슬 골로 갈 때가 됐는데. 야. 가자. 오우, 내가 갈 뻔. 끝. 설리번이 똥마검 졌으니 돌아볼 일만하죠. 심지어 월급 받으러 돌아가면 우한 박아놓은 개 한 마리 뒤에서 덮치기 해서 발자리는 해야죠. 어? 무희도 한때 공주 출신인데 이러고 있는 거 봐봐요. 아, 목 아파. 암튼 차분히 갑시다. 아, 맞다. 에헤이, 그거 깜빡했다. 어? 맞다, 우리 연속로부터 저거 해야죠. 이제부터 진짜 빨리 뛰어갈게요. 연락에 뛰어갑시다. 일단 그 전에 먹을 건 먹고 먹을 건 먹고 갑시다. 오늘 갓 오브 워 3 제우스 보스전을 봤는데 걔는 패링이 안되더라고요. 갓 오브 워에 패링도 있어요? 갓 오브 워를 안해봐가지고. 야, 똥개야, 내거다. 일단 집에 유엘부터 보내놓고 갑시다. 야, 빨리 가. 무능한 그 윗놈. 사실 패링 없어요. 어, 난 또. 깜짝 놀랐네. 패링 있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일단 갑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 연속로. 우리에겐 연속로가 필요하오. 어? 그래야 뭐든 하지 컨셉을 잡고. 소울이야, 널 올리는 게 보스 소울이고. 응? 보스 소울이야 넘쳐나고요. 아유, 야, 플랑베럴 좀 봐봐. 얘 근데 보면 피 엄청 많아, 이 난쟁이. 보면 저 플랑베럴즈든 난쟁이들 피가 엄청 많아가지고 심지어 딜도 쟤한테 잘 한데 잘못 맞으면 골로 갈걸요?
소녀전선 분수지원 돌려놓고 다크소울 1회차 돌면 개꿀. 그닥.